네,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마치고 오늘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주님한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는 성령님께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극단적 종말론을 싫어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자,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입장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그런 평신도들을 네,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는 전혀 아닙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학교를 안 나와도 유튜브 사역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누구든 간에 여자분들은 제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러하길래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도 저는 꺼리낌이 없어요. 여자 사역자를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뭐 전 내가 더 목사님이 외치지 않더라도 저는 외쳤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땅의 영혼들을 깨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 그런 그 사역자들의 이 발자국이 지금 유튜브에도 그 족적이 남겨지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어요. 자 오며가며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이 보이니까. 자 우리 22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40절이요. 32절에서 우리 40절까지요. 네 우리 호영이요. 예수께서 사두기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을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입니다. 네. 자, 35절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묻는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근데 있잖아요.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할 때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은 그냥 사랑 자체예요. 우리는 사랑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 믿고 뜻을 다해 믿고 목숨을 다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37절에 이 계명 가운데 특히 목숨을 다한다는 것에 이것을 가져오길 바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 목숨까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 내 목숨까지 내어 드리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이요. 자기 목숨도 드리는 것. 내 목숨까지 내어 놓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 셋째로 여러분들 참수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합니다! 근데 목을 쳐버려요. 못 간다니까. 왜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내 목을 참수하는 현장일지라도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슬람 지역의 선교는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아무나 보냈다가 어떤 단체가 아무나 보냈다가 아니 뭣도 모르고 보내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만하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알면서 선교단체가 개나 돼지나 보냈다가 한 영혼이라도 알면서 한 영혼이라도 보냈다가 참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영혼 실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지역에는요 믿음이 개나 돼지가 가면 안 돼요. 한마디로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 위험한 지역은요 목숨이 위험한 지역은 아무나 선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숨까지 내어 맡기는 신앙이 아니면 개죽음 당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위험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나 숨겨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목숨까지 내어 놓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야 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숨 앞에 구걸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각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뭐 있잖아요. 설교 가운데 뭐 쪼크하는 걸 좋아하고 재미있는 예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죠. 세상 재미랑 상관이 없죠. 목숨까지 배우다니까 누가 이 설교를 듣겠어. 그냥 대충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냥 대충 한 달이라는 세상 한 달이라는 교회 딱 걸쳐놓고 대충 살고 싶은데 목숨까지 걸라니까 뭐 누가 나팔수 설교를 듣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현야부님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참수 현장에서 내 목숨 앞에서 구걸하면요
내 목숨을 건지려고, 내 목숨을 건지려고 복음보다 내 목숨, 하나님 영광보다 내 목숨 건지려고 하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 가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 예수를 위한 집, 네, 예수를 위한 집, 그런 집이 돼야 돼요. 꼭 싸워붙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나를,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위해 잃는 거예요?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자기 목숨도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도 맡기는 거다. 자기 목숨도 맡기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허접한 신앙인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후에 성령을 성령과 연합하지 않은 한 사람의 헛된 믿음이 나와요.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제대로 안 잡으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영의 교회야. 이거는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성령을 계속 얘기하는 교회는 그냥 영의 교회예요. 영의 교회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신령한 거라서. 신령한 게 뭐예요? 하늘의 거거든. 하늘의 거. 하늘의 거. 이 땅의 게 아니에요. 하늘의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여러분들 뒷걸음치면서 방언이 뭐 여목사가 뭐 구원내니 그러면서 뒷걸음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자 있잖아요. 부자 청년도 뒷걸음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니까 뒷걸음치면서 떠나갔거든요. 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13장 36절에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도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길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부인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선교도 안 되고 뭐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부엌에서 뭐 섬기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어떤 섬김에 들어가도 남 탓하고 남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 있잖아요. 남.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랑 비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듣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중얼중얼대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 못 갑니다. 그게 그냥 습관화된 사람들 못 간다니까. 뜯어고쳐야 돼. 자, 이 베드로가요. 성령과 제대로 연합이 안 되니까 응?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요. 인간적인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백.
주님마저 부인한대요. 주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요, 성령과 연합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도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게 진짜 이게 문제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헛믿음이 되고 헛발질이 되고 자기 목숨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자,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성령을 의자라고 해도 어휴 목사님 뭐 성령이면 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다행이게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참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제가 성령을 그렇게 부르라도 있잖아요. 신방을 가면 신방을 가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면요. 그런 분들은요. 성령을 말을 안 해요. 성령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성령과 연합하는 건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 좁은 길 얘기를 안 해요. 넓은 길, 사업 잘 되는 길, 출세하는 길,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하는 길, 뭐 은행에 가서 어떤 저축 상품을 고르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 성령을 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발을 안 치우면요. 이 뒤에 책장이 있는지 안 보이죠? 모르는 거야. 자바라를 걷어야 이 안에 책꽂이가 있는지 책이 얼마 있는지 보일 거 아니겠죠? 이 휘장을요, 성령이 거두시거든. 육신의 휘장을 성령이 거두시거든. 육신에 있잖아요. 눈꺼풀을 성령께서 제게 올리셔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얘기해도 신방을 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라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모르는데 뭐 좁은 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환희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냐 또는 합당한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한마디로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까지 내놔라. 참신앙은 너희 목숨을, 한마디로 너희 인생을 나에게 다 내어놓는 거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참 신앙. 우리 몸뚱아리를 주님께 다 내놓으래요. 헌납하래.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아마 지금도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지금도 어떤 온라인 식구는요. 아유 뭐 이렇게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자꾸 그러지.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아유 귀찮아 그냥. 헐, 뭐, 로마서 갔다가, 뭐, 마태복음 갔다가, 뭐, 요한복음 갔다가, 아유,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응?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찾냐. 대충 넘어가지, 그냥. 응? 축사는 뭐하러 하냐, 그러고. 축사는 뭐하러 하냐, 아이고. 응? 대충 믿음 있으면, 응? 다 나가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나가나. 여러분들 목숨 안 걸면요. 여러분들 목숨 안 걸면 여러분들 육신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게 명령이라면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봐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목숨 걸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목숨을 다하셨다니까. 자, 20장 우리 17절이요. 17절에서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화리경님이요. 바울이 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나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저기서 무슨 일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말라는지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이미 목숨을 내놨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목숨을 안 내놓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아마 있잖아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한때 믿었던 북한 동포들 가운데 아주 다수가, 여러분, 거꾸로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거꾸로 다수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 믿다가 걸려서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그들이 어디 들어갔든 간에 그들이 갇혔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숱한 막 있잖아요. 막 불로 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걸린 사람 중에 다수가 부인하고 주님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소수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문이 잔인한가 하면 다수가 아니라니까.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이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 생명,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직업도, 내 안위까지, 내 삶의 평강까지 주님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실인데 어떤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조그만 비리를 저지르면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있잖아요. 이 마지막 협상 테이블인데 어떤 사업가가 찔립니다. 뇌물을 1억을 주고 어떤 사업권을 따야 되는데, 아,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따면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1억만, 그 1,000억으로 필리핀의 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는데, 막 수십 개도 세울 수 있는데, 아, 이게 갈등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울 거냐? 이 1억이라는 뇌물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근데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실되, 순종하래. 너희가 필리핀에 천 개를 세워도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게 돼요. 이제는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거든요. 주님께. 이제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만약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짓거리고 내 멋대로 욕하고 내 멋대로 뭐 지까지 거 뭐 꼴불견이네, 응? 또라이 같은 것들이,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제가 평상시에 전혀 안 쓰는 단어예요. 저랑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저런 또라이가 있나, 미친 것이 있나, 이놈 저놈 니은 플러스 역 플러스 니은, 응? 새 쌍기역 더하기 이, 응? 모음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셋자 플러스 쌍기역 플러스 이, 거기다가 맨 앞에 개자까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 안 보일 때, 응? 화장실에서 혼자 쉬는 화장실에서, 아 그 개 개새 뭐 응? 쌍기역 더하기 모음 이.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벌리잖아요. 그렇게 막 짓거리잖아요. 제가 지금 짓거린다고. 그거는요, 짓거리는 거야. 성도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짓거리는 거야. 진짜 의미 없는 단어들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야지 짓거리면 안 돼요. 근데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 응? 이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언어가 순환이 안 되고, 언어가 정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거라는 것,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손아귀를 벗어난 거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뭐냐. 아이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 어떤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 영혼의 가치를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비꼰다든가 우습게 본다든가 가볍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은 사탄 거예요. 아직도 사탄의 것이야. 주님이 당신의 손바닥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을 수 없는 더러워서 올려놓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만질 수가 없어. 내 것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길. 응? 자.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자기 목숨도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성령께 맡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치 아가페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도 걸어야 돼. 목숨도. 응? 목숨도.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사망이 있대. 사망에 거한대. 사망에. 그럼 사망에 가는 누구 거예요? 아, 사탄 거지, 사탄 거. 여전히 사탄 거지, 뭐. 예수님 건 줄 알지만 실상은 사탄 거. 살아있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자에 그, 여러분들 정확히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사대교회 사자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가 아가페 사랑을 놔버린 거예요. 그 당시 현재로요. 그 당시 현재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듭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 땅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맡기는 것이 우리 목숨이 이제 우리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것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 예수님인 것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그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그러니까 목숨 앞에서 애걸복걸하고 뭐 좀 있다가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기회주의 자처럼 살다가는 예, 그 나라 못 갑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편 우리 118편 6절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제목,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 두 번째 소제목,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움이 없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게 두려움이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우리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 980페이지 전후입니다. 980페이지 전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것. 두 번째, 소제목,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이사야 12장 우리 2절입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나에게 두려움이 없대.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자,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구원론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뭐 21장 그 21장 이 5절 이후에 나오는 특히 이제 8절에요. 8절에 이 명단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 구원론이 어떤 영, 그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말씀의 퍼즐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나이로 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인데요. 그 있잖아요. 이게 뭐죠? 맞추는 퍼즐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큐빅? 큐빅을요. 심사위원들이 섞어놨는데 막 맞추다가요. 큐빅을 두 손으로 뒷짐을 지고요. 그 큐빅을 맞추는 거예요. 큐빅을 뒷짐을 지고 혹시 뒤통수에 눈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큐빅을요. 뒷짐을 지고 눈이 앞에 있는데 그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은요. 큐빅 시스템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큐빅의 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뒷짐을 지고도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큐빅 시스템을 이 터득을 했냐면은 뒷짐을 지고도 큐빅이 지금 내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뭐, 제가 그걸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라는 게 퍼즐이 맞춰져야 돼. 퍼즐을 못 맞추면요. 특히 이제 22장 8절이잖아요. 이 2일부터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절입니다.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나. 자, 그렇죠? 기독교는 이기는 자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그 기독교도 종교라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기는 자는 누굴 말이에요? 이기는 성도예요. 이기는 성도. 그럼 있잖아요. 지는 성도도 있겠죠. 그렇죠? 지는 성도. 누구한테 져요? 사단에게 지고 악한 형한테 지는 거죠. 이기는 성도는 이것들을 유부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이기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기는 성도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진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 그리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두려움과 믿음은요 사실 같이 갑니다. 참된 믿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근데 있잖아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기는 자들, 한마디로 이기는 자들의 반대되는 지는 자들의 명단이에요. 지는 성도가 누구냐? 믿지 않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요.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과 흉악한 성도들과 여러분들 장로, 목사, 사모, 안찰, 권사님들도요. 뭐 새끼, 뭐 니은 플러스 모음 여 플러스 니은 그런 욕한 사람 많아요. 이 뭐 비읍시 의사 이 쪼다야 뭐 등야 어 무슨 말도 못하겠어 정말. 진짜 이 땅의 성도들이 흉악한 자들이 많아요. 흉악한 성도들과 살인하는 성도들과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 다 이 8절은 다 이 성도 예? 성도들 가운데 지는 자들 말이에요. 지는 자들. 아, 당연히 뭐 이 8절은요. 이 8절의 이 명단들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또 행해요. 또. 자, 그 가운데 8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는요. 참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뭐예요? 진짜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건데,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어? 목숨을 다하고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 첫 번째 계명에 나오죠. 이 첫 번째 계명에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뭐냐 나오죠, 그죠?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뭐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18절에 아가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자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세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이에요. 세 계명을 행하는 자 안에는, 세 계명을 행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신앙, 그 믿음은 세계명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계명, 아가페 사랑과 믿음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자기 목숨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그 두려움은 또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세계명을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세계명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